너무 좋았거든요. 재밌었거든요. 네. 제가 청일점이었어. 청일점이어서 재밌었네. 누나들이 놀라던데요, 진짜. 누나 때문에 커피 시작했네. 네. 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정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 OAN 커피를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도착했고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닫는다고 되어 있어요. 커피 왜 이게 구입 원칙이 보이세요? 커피 뭐 있어요? 수제 요거트. 두 마리를 직접 거기서 따서 하는 거예요. 아. 잘 먹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 세 가지 있어요. 딸기 견과류 초코. 초코 세 개. 근데 저거 하고 이거 하고 먹으러 오겠다. 우유로 들어간 건 다 잘하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리스타죠. 바리스타 직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많고 많은 것 중에. 와 이거 제가 전공을 사실 그 실용음악을 했거든요. 음악이요? 네. 오. 실용음악을 했는데 이제 그 진입 장벽이 아주 낮은데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돌파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아 실용음악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아 맞지. 비슷한 실력 진짜 1%의 사람들만 네.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고 하는 모든 예체능이 다 그렇겠죠. 네네 그렇겠죠. 네. 빽다방을 딱 들었어요. 와. 거의 커피 뽑는 기계였어요, 진짜.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하루에 1000잔씩 달았어요. 그러니까 2000원짜리인데 요게 기계네요. 예. 네. 아니 진짜. 요게 라마라족 국가. 그래서 학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울산에 M9이라고 울산에 M9? 네. M9, 네. 강민규 대표님으로 계신데 그분이 2018년도 커핑 국가대표 2018년도 커핑 국가대표 하셔서 세계대회에 나가셨던 분인데 네. 또 그것도 진짜 우연히 서치해서 찾은 거죠. 다 우연히 정말 다 우연히 기회가 진짜 좋았다.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 뭐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에 딱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아메리카노 아이스 한 잔이라고 하고 메뉴판을 딱 보는데 그분이 평소에 보던 메뉴판의 금액대하고 다른 거예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3,500원 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네. 1,500원짜리 커피를 계속 마시다가 네. 그래서 놀라셔가지고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에 3,500원이에요 라고 하면 저는 아 네 저희는 이제 스페셜티로만 직접 로스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원입니다 할 때 아 죄송해요 다녀올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 계셨어요. 아 진짜 안타깝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사실 안타까워요. 그 분은 이 3,5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실 그런 것도 안 되는구나. 350만원짜리 명품 가방은 사면서 맞다. 아 그렇잖아요 사실. 맞아요 35,000원짜리 옷 입고 350만원짜리 명품 가방은 사지만 3,500원짜리 한 잔의 커피 제대로 된 그런 스페셜티를 마실 마음의 여유는 없으시구나. 그게 이제 좀 그냥 안타깝다.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할 때가 진짜 와씨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돈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는 장난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더 욕심은 지나간 사람들이 야 저 집 커피 맛있다더라 하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매장이 되자 네 면은 얼마 좋을까.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